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3절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재, 또 하나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요두 가지가 어느 시점에 성취가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도 내년이죠. 내년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이 성취되는 연도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집인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말하는 주의 임하심, 요 단어는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다 찾아보게 되면,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연도가 2021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자, 주님의 임재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집, 이 지구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021년도부터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지구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같이 이 2022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인데 이 나귀는 엘리야를 나타냅니다. 자,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닦아두는 대로를 만드는 큰 길을 만드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인데 2022년도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데 이때에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전 세계적으로 듣게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연도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2023년도에 영원히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장사꾼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에 임해왔던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2023년도는 비가 오지 않는 1260일의 시작인데 이때가 이 비가 오지 않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이 14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두 선지자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때부터 성도들에 대한 대환란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에 대환란이 계속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삼낮삼밤 지내신 것처럼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흑암의 그 길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풀무불의 연단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마태복음 24장 3절과 예레미야서 5장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0절, 요세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게 되면,
자, 예레미야 5장 24절에는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년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이 세상 끝은 바로 추수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에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이 추수 때에 악한 자들의 경우에는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 전 7년 기간 동안에 악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기간이 될 것이고, 흑암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기간이 될 것이고, 의인들의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저희가 2020년도인데요. 2020년도부터 앞으로 3년 동안에 저희들은 의인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저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가장 중요한 표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 거룩한 성령의 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저희가 부지런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내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좀더 올바로 알아서 엘리야의 기별을 저희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가게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멸망받는 자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별이 왔을 때이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의 기별을 분별하게 될때 결국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재림 전 7년 기간 동안에 태양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재림 전 7년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흑암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재림 전 7년의 요 예언을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연구하셔서 빛의 자녀들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받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